안녕하세요. 예, 미래학교 TV의 오정진입니다. 예, 오늘은 계속 미래학교 TV의 여러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미래학교 TV 콘텐츠 가운데 한자의 수수께끼를 찾아서 코너는 이제 한자의 여러 가지 유형들을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범주를 묶어서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으로 읽는 한자, 과학으로 읽는 한자, 사상으로 읽는 한자, 뭐 문학으로 읽는 한자, 이런 범주를 이렇게 묶어서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소개하는 한자는 음식으로 읽는 한자입니다. 우리가 한자 가운데 이렇게 많이 쓰는 글자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안읽미라고 이렇게 쓰고 있죠. 이 글자 비슷한 것 중에는 뿌리본자, 그 다음에 끝말자, 그 다음에 안읽미자가 있습니다. 안읽미자는 나무에 가지가 아직 크게 자라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읽미자로 쓰고 있죠. 그런데 고대인들은 이제 이 안읽미자, 그러니까 맛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면 맛을 표현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순이 잘 아직 자라지 않은, 예를 들어 특히 이제 비가 오거나 이러면 그 순이 무지 여리거든요. 그때 이제 그 여린 풀을 이제 갖다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채소, 곧 이제 그것으로 맛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안읽미자가 이제 맛미자로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뜻은 맛인데 아직 자라지 않았다 해서 이제 안읽미자로 쓰니까 맛미자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맛은 입으로 하니까 이렇게 맛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미자라는 글자가 탄생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길 영자라고 쓰인 거 있습니다. 영원하다를 영자. 그건 원래 헤엄칠 영자입니다. 근데 오래오래 멀리 헤엄친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길 영자로 영원할 때 쓰니까 헤엄칠 영자는 그 앞쪽에다가 물 숫자 세 개를 써서 헤엄칠 영 이렇게 만들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만미자가 안읽미자로 쓰이니까 여기다 입구자를 더해서 만미자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미각할 때 쓰는 미자인데,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이제 조미료 할때이 조미료에 으뜸원자를 써서 바로 미원이란 걸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제 이 미원에 이제 대항마로써 새로 생긴 게 이제 미풍입니다. 그래서 맛의 근원과 맛의 바람이 싸웠는데 미풍이 졌죠. 그래서 이제 미원은 하나의 브랜드 상품명인데 지금은 맛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어르신들은 어떤 조미료를 달때 미원 갖다 달라고 하십니다. 그 정도로 이 미원이 이 맛의 대명사가 됐는데 이 안읽미자라고 하는 이 글자에는 맛이란 뜻이 있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으로 읽는 한자는 이런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맛을 느끼는 뭐 아주 달달 때 달감자라든지 또는 쓸꽃자 또는 아주 그냥 막 아주 그냥 심큼하고 상큼하고 하는 산자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음식과 관련된 한자들을 모아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미래학교 TV에 한자의 수수께끼 많은 관심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